오늘의 이야기는 영화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화 유튜브들 많죠. 그 중에서 조조할인 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오늘은 제목이 일요일의 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긴 영화니까 뭐 짧게 유튜브를 해주는 그이 사람 거 자주 봅니다. 영화를 조조할인 유튜브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일요일의 병 이런 제목입니다.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가 8살 때 엄마가 이제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딸하고 남편하고 딱다 버리고 도시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 나오고 졸업해가지고 성공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집니다. 가지는데 이때 이제 8살 때 버려진 이 딸은 그때 이제 엄마가 도망을 간걸 보고 충격을 먹었죠. 충격을 먹어가지고 엄마가 떠나버린 그 집에서 평생을 뭐 엄마를 기다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는 돌아오질 않죠. 이미 이제 성공과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딸내미가 있는 시골에는 절대 안 오죠. 그래가지고 뭐 우여곡절 속에 뭐 어떻게 딸내미가 뭐 어떻게 찾아냈는지 몰라도 엄마가 이제 고향집 옛날 집으로 와요. 와가지고 딸한테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뭐 딸내미가 뭘 했는데 잘 모르겠고 이 엄마는 성공한 엄마는 자신의 부와 명예에 뭐 흠집이 생길까봐 딸을 경계를 합니다. 자기가 뭐 손수 딸을 낳았지만도 딸이 이제 있는 게 싫죠. 자기는 이제 부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딸이 있는 것 존재 자체도 싫고 그러니까 너희 목적이 뭐냐?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 각자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의심을 하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이제 시골 옛날 집에서 같이 뭐 이렇게 사나 봐요.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딸이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하니까 이제 병원에 이송을 했죠. 이송을 해가지고 뭐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 담당 의사하고 뭐 이야기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이제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그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또 충격을 먹나 안 먹나 뭐 그리 돼요. 일단은 충격 먹겠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딸내미가 저 뭐야 숲에서 날개가 부러진 새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왜 이렇게 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쌍하게 얘기다가 결국은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인다. 왜냐? 날지 못하는 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다. 그래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 딸내미가 이제 나 이래가지고 첫 번째 질문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때는 성공한 여자로서의 이제 딸에 대한 경계심으로 이렇게 물어봤고 2차적으로 이제 딸이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런 걸 알고 난 이후에 2차로 질문합니다. 딸한테 이제 엄마가 물어봐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딸내미가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날 죽여줘. 날 죽여주시오.
kill m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는 뭐 띵 놀라는가 어쨌든가 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딸내미가 이제 숲에 쓰러져 있어요. 이제 많이 아프니까 이제 기력이 없죠. 숲에 쓰러져 있으니까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내가 네, 네 소원, 소원 마지막 소원 들어줄게 이러면서 술에다가 딸내미를 실어요. 실어가지고 호숫가로 갑니다. 호숫가로 가가지고 엄마가 빨개 벗어요. 빨개 벗고 딸내미도 빨가벗기고 호수로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눈빛교환 하죠. 하면서 네 소원을 들어줄게 이러면서 조금만 참거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딸내미를 물속에 이렇게 잠수를 시킵니다. 억지로 이제 잠수를 시키죠. 이제 안락사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잠수를 시키니까 이제 뭐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꿈틀꿈틀거리잖아요. 숨이 차니까, 숨을 못 쉬니까 꿈틀꿈틀 하는데도 엄마가 계속 두 손으로 꽉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물속에서 꿈틀꿈틀하는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꽉 눌러줍니다. 눌러줘가지고 결국은 딸내미를 익사시켜 죽입니다. 죽이고 결국은 이제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태어나게 했고 그 딸을 또 마지막으로 안락시키고 이러한 생명의 순환 뭐 이렇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뺏고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결정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부와 명예를 흠집이 내지 않을까 딸을 경계하는 눈빛에서 이제 딸이 이제 살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면서는 이제 엄마가 좀 변했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이제 원래의 모습들에 돌아와가지고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처리를 해줬다.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조조 할인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렇게 뭐좀 깊이 있는 사연이 있는 영화 같은 거 많이 올려줍니다.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